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이쿠 제분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맹촬영입니다. 네, 맹튜브. 아, 맹튜브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주 나와서 이제 아시죠? 그만 나올까요? 제가 악플만 하루 종일 봤던데. 오늘은 JJ의 1일 1식 프로젝트 6번째 편입니다. 뭐 그동안 몸보신 하려고 많이 먹었거든요. 엄청 먹었어요. 뭐 추어탕도 먹었고, 네. 콩국수도 먹었고, 네. 연포탕도 먹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먹어서 뭘 했어요? 몸이 건강해졌죠. 몸보신 하면 이 메뉴를 빼놓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렇죠. 장어죠. 아니, 장어는 내가 먼저 먹었어. 먹었어요? 그거 말고, 네. 몸이 정말 튼튼해지는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요거는 좀 비싼 건가요? 무한리필. 무한리필이라고요? 무한리필. 네. 조금 실망했습니다. 형님 요즘 좀 클라스 있는 형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무한리필이 원래 맛있어요. 네. 맘 놓고 편하게 먹을 수 있고. JJ 형이 저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좀 돈 아끼시더라고요. 네, 터지게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자, 1일 1식 프로젝트 네. 여섯 번째 편, 소고기 편 출발! 출발! JJTV 구독 플리즈. 어떤 거 먹을까요, 형님? 등심부터 먹자. 이런 등심. 썸으로 차돌박이는 알죠? 이거는 배 안 차요, 차돌박이는. 제가 고기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고기만 먹는 고기 다이어트거든요. 3시간간 행사 했는데 지방은 살이 안 된다. 이게 그대로였으면 손이 없을 것 같아요. 저탄 고기 형, 네, 드셔도 돼요. 이제 다이 태워서 먹으면 안 돼요. 딱 소고기는 그냥 바로 먹는 거예요. 흥금에 깔끔하게 찍어갖고 저 쌈장에 진작 먹었어요. 제일 맛있네. 와, 이거 최고의 보형식 아니에요, 요즘은? 네. 근데 피기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그냥 바로 드셔야 돼. 아, 맛있다. 아, 근데 방금 너무 안 익었다. 이게 역시 소고기는 처음 먹을 때 딱 깔끔하게 뭔가 하나만 톡 찍어서 먹어야 돼. 쌈은 어차피 무한리필인데 이따가 싸먹어도 돼. 쌈은 이제 고기 물릴 때. 사실 형님 소고기는 샐러드다. 됐다. 식기 딱 가셨을 때, 식기 살짝 남았을 때, 응. 요거 딱 쌈장에 톡 찍어갖고 그대로. 와. 고기 보세요. 지금 살아있어, 고기가. 고기를 입으로 구워지나요? 에? 이 고기를 입으로 구워지나요? 그럼 더 잘 구워지거든요. 자, 이제는 쌈을 싸먹을 차례입니다. 딱 올리고 쌈을 먹을 때 두 번씩 먹어야 돼. 무한리필. 딱 찍어서 같이 싸 올라가고. 와, 이게 쌈에 그냥 고기 두 점씩 넣어야 돼. 그래야 입안이 풍족해져. 풍족하게 막 우걱우걱 찍는 그런 아싸. 고기는 아낌없이 먹어야 돼. 내가 지금 단돈 만 원이 있더라도 그렇지. 외상이 10만 원 나올지언정 그냥 먹어야 돼. 그렇지. 내가 경찰서를 가더라도 네. 내가 지금 식당에 가서 접시 닦더라도 그렇지. 형 지금까지 보형식 많이 먹었잖아. 순위를 매기자면 이게 1등이야. 소고기 1등, 2등 고기가 짱입니다. 2등 삼계탕에 라면. 3등은 장어구이. 장어구이 먹고 힘은 어디에 썼어요? 누나가 편집하는. 와. 부드럽고 쫄깃하고 담백하고. 이거 뭐 힘풀리네. 형, 이거 고기 좀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냉면은 두 접시 정도 다 비워주고 먹어요. 아, 그럼요. 전자와 간판. 더. 자, 여러분, 이거 고기, 이 불판 지글지글 해서 이거 저거 문이 싹 뚫린 거 딱, 네? 요. 아.
얼마나 먹음직스럽겠나 치킨이면 진짜 무당지에 땅소가 아 정말 이 소들 얼마나 윤기고 존맛탱 고기를 지금 꽤 먹어가지고 살짝 느끼해지기 시작했어요. 요때 어떻게 해요? 김치 드디어 요때 김치가 딱 들어가죠. 소고기랑 김치랑 이것도 죽이거든요. 네? 사장님 여기 냉면 두 개랑요. 네. 이거 고기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일단 냉면 나오면 꼽자. 고기는 계속 먹으면 배가 차는 게 아니에요. 고기는 쉴 때 배가 차거든요. 전 배가 찼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이거 한 1kg 되죠? 600g이요? 600g, 600g, 1200g, 새우 3번째 거 같죠? 1800g, 차돌박이까지 해서 2kg? 내가 둘이서 1kg, 2kg밖에 안 먹는지 아, 이것도 아직 먹지 않아. 형, 1문에 200g 저희 12문 먹은 거예요 지금. 아 그래? 네. 아닐걸? 세수해야 돼. 와, 아, 진짜 세수해도 되겠어? 고기 꼴까요 이제? 꼬야죠. 아빠? 냉면 나왔는데 고기 꼬야죠. 레고. 아, 제가 할게요. 아, 내가 할게. 아, 아니, 나 판인데 형. 아니 아니 아니. 더. 아니, 더. 마지막에 생생 내지 마시고. 고기 딱 올려서 냉면이랑 고기랑 같이 죽어서. 요거 보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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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요거. 와 진짜 맛있다. 아. 와 불쌍 불쌍 와 고기는 역시 냉면이랑 같이 먹어. 야 고기 통으로 그냥 아예 통으로 줘. 통으로 줘. 늘 통으로 주라고요? 통으로 줘. 물려. 와 미쳤다 이거. 남기면 안 되지 그래. 에? 남기면 안 되지. 아. 오늘 뭐 어땠어요? 몸보신 됐어요? 예? 몸보신 됐어요? 예, 충분히 됐어요. 일단 눌러봐. 네.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111 보양식 프로젝트 여섯 번째 편 소고기 와. 배터지게 먹고 갑니다. 저도 힘쓰러 가겠습니다 이제. 어? 응? JJ의 111 보양식 프로젝트 마지막 편만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편은 내일 밤 9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내일은 라이브예요? 내일 라이브예요. 아 진짜요? 어. 네. 같이 할래? 아 배부르다. 자 그럼 제군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We'll be right back.